산골짜기 작은 샘물처럼 2015년 작은 사무실에서 G쿱은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흘러 숲을 만들듯 G쿱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물이 생명을 주듯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때론 물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차가운 현실, 과열된 경쟁. 하지만 물이 모여 강이 되듯 뜻을 함께한 G쿱버들이 모여 G쿱은 바다의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작았으나 3년 만에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공정 플랫폼으로 우뚝 선 G쿱. 그 큰 물결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갑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지쿱의 세계적인 역사는 이제 당신과 함께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 지쿱 USA. 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회사 영상을 보고 나면, 제가 또 이렇게 G쿱버로서의 어떤, 한 일원인 게 또 세상 너무나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회사 소개를 맡아서일까요? 그래서 아마 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과 우리 회사 소개가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게 G쿱이 이렇게 G쿱 마크가 있는 우리 제트기가 이렇게 두 번이나 보이잖아요, 영상에.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G쿱에도 이렇게, 회사 이 제트기가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예, 재밌었던 일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앞으로의 경제는 사실은 어떤 소유 경제보다는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트기가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왠지 앞으로 우리 캡틴 서정훈 캡틴께서는 이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재밌는 일화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요, 트렌드로 보는 우리 G쿱의 경쟁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 PPT를 넘겨볼게요. 스페이스를 크게 안 때리니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많이 때려야 되나? 됩니다. 네, 조금 세게 때렸더니 네, 넘어갔어요. 트렌드로 보는 G쿱의 경쟁력. 아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이 제목만으로도 아마 이렇게 다 뻔해, 제가 무슨 말 할지 뻔해 이러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마케터로서 트렌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것들, 요즘 어떻게 트렌드가 리딩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마케터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4.0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케터로서 꼼꼼하게 어떠한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이 여섯 가지 리스트를 얘기할 때 아마도 다 공감하실 텐데요. 첫 번째, 플랫폼 제공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회사 경영진의 마인드가 시대에 맞고 트렌드를 주도해야 하죠.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산,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백오피스 등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갖춰야 되고요. 네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회사, 사업자 모두가 이익이 발생해야 되죠. 사업자만이 이익을 본다거나 회사만이 이익을 본다면 이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제품의 양과 질이 모두 겸비된 멀티 플랫폼 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누구나 소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가졌는가. 요렇게 여섯 가지가 다 고루고루 갖추어진 우리 4.0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해야만 사업자로서 정말 안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특별히 주제에 맞게 여기서 두 번째, 다섯 번째 회사 경영진의 마인드가 시대에 맞고 트렌드를 주도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이 플랫폼이 제품의 양과 질이 모두 겸비되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MZ세대, 뭐 58세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스크린에. 근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MZ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해가지고 그 MZ세대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이 MZ세대는 간단하게 2030 세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M의 밀레니얼, 뭐 1980년에서 95년까지, 그리고 Z의 Z세대,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이두 세대를 합쳐서 신조어예요. 합성어,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를 경험하고 태어났다 해서 디지털 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 그럼 밑에 보이시는 58세대. 그 58세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060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일컫는 건데요. 이 58세대도 신조어예요. 58의 뜻이 뭘까요? Old people with active life. 그걸 줄여서 58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58세대는 과거에도 어떤 유행과 트렌드를 이끄는데 주역을 다했고, 지금도 역시 어떤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화된 세상에 발맞춰서 이 MZ세대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디지털화된 세상도 이렇게 어떻게 경험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두개 감성이 합쳐지면서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로 이런 어떤 소비 세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이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두 세대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비 세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MZ 세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린 거는 이 미닝아웃이라는 소비, 미닝아웃이라는 혹시 내 가치관과 신념을 표현하는 미닝아웃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미닝아웃 그러면 어떤 MZ 세대의 특징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 담긴 단어인데요. 이것도 신조어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소셜, 뭐 가치 소비, 착한 소비, 미닝아웃, 신념 소비. 그러니까 신념, 미 플러스 뭐 커밍아웃 하다 해가지고 합쳐서 미닝아웃이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Z세대는 주도적으로 이 본인들의 가치와 신념을 그 온라인상에서 알려요. 그래가지고 해시태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용해보고 좋고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알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해시태그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미닝아웃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할 때도 여기도 나오죠. 착한 소비. 착한 기업의 지갑을 열고 그러면 나쁜 기업에는 지갑을 닫는.
좀 그런 미닝아웃이란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소비자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디 파지티브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브라, 노 메이크업, 편안한 속옷. 그래서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 소비로 체형 보정을 위해 옛날에 정말 옛날부터 여성 어떤 체형 보정을 위해 와이어로 진짜 옥죄매는 그런 보정 속옷들이 한참 유행했다면 이제는 그런 디자인은 외면받고 입고 벗기 편한 그리고 건강에 더 어떤 포커스를 둔 그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를 그런 편한 속옷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런 자기의 가치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주도적으로 그렇게 전파하는 그런 어떤 미닝아웃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착한 소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착한 소비란, 혹시 착한 소비 여기 하면, 뭘까요? 친환경적인 제품 소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돕는 제품 소비,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비. 이거는 제가 어떤 우리 직급에 있는 회사 소개에서 따온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세 가지의 착한 소비가 착한 소비를 이미 이끌고 하고 있는 기업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떠오르실 건데요. 이 어떤 MZ세대의 구매력이 모든 세대의 구매력을 앞서잖아요. 현재는. 그리고 또 향후 10년 동안도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건 전문가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 MZ세대가 얘기하는 착한 소비. 그래서 기업들은 이 착한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그런 세대들하고 꼭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려는 어떤 노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네.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는 게 착한 소비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소비가 착한 소비죠. 네. 소셜 임팩트. 여기서도 소셜 임팩트 하면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기업이 이제는 소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업의 이미지가 그게 어떤 소비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미닝아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디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지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소셜 임팩트 얘기하면서 얘기 안할수 없는 우리, 저희 임팩트 어워즈, 저희 제너럴 바이오가 임팩트 어워즈 200위 안에 76위를 랭크했고, 그 안에서도 그 제조업, 안에서도 제조업 회사로서는 7위에 랭크가 됐다는 거 너무나 뿌듯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워크숍 후반부에 그 리얼 리더 임팩트 어워즈에 대한 영상을 아마 보실 건데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리 원 유일무이한 그런 임팩트 어워즈를 받은 회사 누구다? 어디다? 네, 제너럴 바이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품 구매 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연령별, 성별 비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무리 MZ세대가 현재 어떤 구매력을 주도하는 세대이지만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화되고 세상이 급변하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아까 58세대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그 디지털화되는 거를 이렇게 흡수력을 받아들이면서 경제력이 역시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 MZ세대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일례로 한국에서 어떤 마트에서 그 퍼피 워커라고 들어보셨죠? 장애우를 돕는 안내견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퍼피 워커가 마트에 이 안나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트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안내견이나 저기 애완견들이 마트에 들어가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그 마트 측에서 거절을 그냥 좋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폭언을 하면서 이 온라인상에 그 안내견이 아주 어린 안내견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트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려요. 근데 이런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과문의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불매 운동이 확산됐고, 그다음에 또그 사과문을 올리고 나서 좀몇주 후에 좀 잠잠해지자 어떤 제품의 홍보를 올리면서 이게 불매 운동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평판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기업의 평판이 어떤 그렇게 불매 운동을 나쁘게 됐을 때 불매 운동을 일으켰지만 만약에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이 좋다면 내가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조금 가격이 비쌌을 때도 나는 가치 소비, 착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여기 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양말을 듣도 보도 못한 양말이었는데 가격이 한 켤레 너무 비싸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런 양말을 온라인상에서 소비를 한 거를 보고 이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샀냐고 물어봤을 때이 양말을 한 켤레 사면 한 켤레는 취약계층이나 어떤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네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그걸 샀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가치 소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탐슈즈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신발을 구매하면 다른 신발 한 켤레는 그렇게 또 도네이션이 되는 그런 기업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도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어떤 그런 착한 소비나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받는 거는 전 세대를 아울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도 들었을 때, 아, 정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 전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맞아요. B콥 인증을 받은 제너럴바이오. 네, 제가 여기까지 지금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이나 어떤 구매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B콥 인증, 그럼 또 B콥 인증이 뭘까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출자한 비영리기관 B랩에서 인증을 받는 건데요. 어떤 환경활동, 근로여건, 유통구조, 그다음에 지역사회활동, 기업구조 이런 꼼꼼하게 조건들을 따져서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들에게만 주는 그 서티피케이션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는 이 제너럴 바이오는 이 B콥 인증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고, 또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사회, 환경적인 성과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너럴 바이오는 태생부터 그런 회사예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모 기업들이, 타 기업들이 열심히 소비자들과 구매력이 있는 어떤 세대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제네럴 바이오는 태생부터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있고요. 또 직후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 육성과 착한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유통회사죠. 그리고 또 지페스타는 착한 기업의 성장을 도와 제2의 제네럴 바이오를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지커넥트는 제휴 서비스를 통한 협동 조합원들의 경제적 자립 실현을 돕고 있고요. 지쿡 퍼트러스트는 사회적 기업가의 성장과 그룹사 글로벌 CSR을 주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진짜 태생부터 이런 어떤 트렌드로 이렇게 지금 리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리드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전부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광고보다 경험 소비, 아마 네트워크 마케터라면 아마 벌써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이렇게 인맥으로, 그 다음에, 내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나 뭐 어떤 뭐 불특정 다수들에게도 내가 사용해보고 어떤 나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더 어떤 TV 광고나 뭐 지면 광고보다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 네트워크 마케터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코비드 이후에도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내가 다 써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화장품을 사용할 때도 모르는 브랜드나 모르는 제품 리뷰를 꼼꼼히 따져서 사용하시고, 특히 남성분들도 어떤 가전제품이나 운동제품이나 좀 고가 제품들, 영상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리뷰를 꼼꼼히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 체험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 소비를 통한 어떤 소비를 하시는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최근에 제가 고프로라는 어떤 영상 촬영하는 카메라를 조그맣지만 굉장히 액티브하는 활동에 유용한 그런 기기를 사는데,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리뷰나 체험 후기를 유튜브 상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점이라든지 만족스러운 점들에 대해서도 그게 나한테 부합하는,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 적절한 아이템인지를 따져보고 사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비대면에서는 이런 SNS를 통해서, 또 대면에서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주변의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트렌드,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고 계실 건데요. 예. 그럼 그런 경험 소비가 가능하려면, 요런 제품력, 속효성, 친환경, 안정성, 이러한 것들에 부합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제품력 하면 아시죠, 여러분? 그 제품의 성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또 기능성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아야 되는 거고, 속효성 하면은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또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제품을 먹고 마시고 뭐 바르고 써봤을 때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빠르게 나타내는 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요즘 저희 남편은 그 CK 미스트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세수 후에 다른 뭐 화장품을 쓰진 않지만 그 CK 미스트를 뿌리는데, 5일째에 몇 번씩 보던 분들도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요. 그걸 쓴지 이제 한달 만에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는데, 그만큼 속효성이 빠른 제품이구나 제가 최근에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이 제품들이 친환경적인가, 그리고 또 안전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경험 소비가 가능하려면. 네. 그리고 또 홈케어와 면역력 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 이후 이렇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는 면역력 강화, 그리고 질병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사가 제일 높은데요. 홈케어 많이 들어보셨죠? 홈 트레이닝, 홈케어. 저 같은 경우는 홈케어를 사실은 직업을 접한 이후에 계속 집에서 하고 있어요. 특히 코비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뭐 홈케어, 집에서 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제품들, 뭐 얼굴 화장품 제품, 그리고 액티브 체인지나 어떤 에너지 다이어트나 이런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저희 직후에 서플리먼트들로 제가 홈케어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에 수반돼서 면역력도 향상됐고 질병 질환 예방도 예방된다라는 거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느끼실 텐데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런 복용적인 건강식품 중에 어떤 복용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에서 어떤 유산균 제품, 종합 비타민 제품, 비타민C,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1, 2, 3위를 앞다투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면역력 강화나 피로회복, 그리고 또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아, 진짜, 뭐다 아마 이미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잠깐, 잠깐 내려놓고, 여기서 갑자기 왜 BTS가 출연하냐고요? 네, 아마 BTS를 모르시는 분들은 세상에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BTS가 본인들의 노력으로 그만큼의 어떤 글로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ARMY라는 팬덤이 그 역할을 더 톡톡히 했고 그래서 그들을 아주 글로벌 기업으로, 아, 글로벌 그룹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의심의 여지가 없으실 텐데요. 그 옆에 보면 그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어떤 가수나 이런 팬덤으로 이렇게 팬층을 활발히 해서 그분들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면 요즘은 기업가에서도 기업들도 이 팬덤, 팬층, 팬슈머들, 찐 소비자 만들기에 앞장서서 아까도 얘기했던 소통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배짱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 아마 한국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 기업에서 그 팬들을 부르는 이름이 배짱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해가지고 그 삼성이 좋다, 애플이 좋다 하는 팬덤들을 소위 뭐 삼성바, 애플바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런 팬슈머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앞다퉈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드디어 나옵니다. 이런 노력을 태생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생부터 시작한 직후, 그 제너럴 바이오 직후, 여기에서 제너럴 바이오와 직후는 협업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우리를 리드하고 있고 직후퍼들과 함께 가고 있는 회사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아마 다 인정하실 텐데요. 직후는 글로벌의 G와 코퍼레이티브 협동조합형의 쿱을 합쳐서 만든 회사 이름 G쿱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G쿱으로서 정말 준비해야 할것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칠 건데요. 소셜 마케팅 SNS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툴을 이용해서 G쿱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어서 그 나의 매력 그리고 또그 나의 그 매력들을 합쳐서 개인 브랜드를 만드셔서 그 브랜드를 어필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성과 매력과 품위를 갖춘 직후퍼로서 정말 이 개인의 어떤 영향력을 널리 떨치는 것 플러스 협업하는 회사 직후퍼로서 직급과 함께 우리가 또 정말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